안녕하세요. 제주 사는 대구댁입니다. 오늘은 냉장고에, 냉동실에 묵혀뒀던 김을 꺼내서 김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. 프라이팬을 살짝 달궈서 중불로 해서 앞뒤로 김을 구워줍니다. 타지 않게 조심해서 구워주면 됩니다. 냉동실 한번 보세요. 다들 이런 김 있으실 것 같은데. 생김으로 무치면 질겨서 안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무칠 겁니다. 조금밖에 안돼 보였는데 구우니까 엄청 많네요. 35장입니다. 이제 잘라서 비닐팩에 넣어서 부셔줄 거예요. 김을 이렇게 접어서 잘라서 비닐팩에 넣어주시면 돼요. 김 부스러기도 안 날르고 이렇게 차곡차곡 잘라서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부셔주시면 됩니다. 좀 잘게 부셔주시면 돼요. 대파는 이렇게 얇게 썰으시면 되고요. 홍고추 한 개, 잘게 다져줄 겁니다. 양념장 준비하겠습니다. 간장 6스푼 들어갑니다. 김 10장에 간장 2스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올리고당 1스푼 넣고요. 마늘 듬뿍 1스푼 들어가고요. 고소한 들기름 2스푼 넣습니다. 설탕도 1스푼 넣으시고요. 통깨는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양념장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이제 무쳐보겠습니다. 부셔놓은 김을 그릇에다 담고요. 양념장을 이렇게 나누어서 넣어주시고
바로 묻히시면 안 돼요. 살살 이렇게 버무려서 양념장이 골고루 묻혀지게. 뭉치지 않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양념장 골고루 묻혀지게 일단 뿌려줍니다. 양념이 고루고루 묻혀지게 잘 그냥 비벼주시면 돼요. 이렇게 양념이 고루 묻혀져서 뭉친 게 없으면 이제 그때 이제 조물조물 주물러줍니다. 중간중간 뭉쳐진 게 있으면 살살 풀어주시고요. 다 된 것 같으면 썰어놓은 파랑 홍고추 넣어서 마저 비벼줍니다. 맛있는 김무침 완성입니다. 맨날 먹어서 살만 찌지만 오늘도 맛있게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
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바이바이.